선생님, 총회장님 또는 대언자. 이만희 씨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신천지 교인들에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내 절대 권력자, 이만희 총회장은 2012년 무렵부터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거기에는 신천지라는 말은 사라지고 생소한 단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HWPL입니다. 언뜻 들으면 암호처럼 들리는 이 단체, HWPL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구촌 평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HWPL 대표 평화여사자 이만희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한국. 평화의 사자 이된 가는 곳, 피는 꽃소리.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것이다. We were one! We were one! 감사합니다. 회담 직후에는 16개월... 언제부턴가 이만희 씨는 자신을 신천지 총회장 대신 평화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홍보 영상 속 그는 마치 한 나라를 대표하는 평화 사절단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보면은 이만희 총회장의 해외 활동을 담당한 건 신천지 국제부. 서민준 씨도 국제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이만희 교수가 대놓고 신천지 총회장 이름으로 나갔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도 그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신천지가 사교 집단이고 잘못된 단체구나. 이거를 깨닫고 안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신천지 이름을 달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처음 만든 단체가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 영어로 해서 HWPL인 거고요. HWPL은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이라는 글자를 조합해 만든 단체입니다. 해외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HWPL 대표로 소개됐습니다.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말은 알지만 하세광,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 HWPL이나 그 여성단체, 청년단체, IWPG, IPYG 이 단체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HWPL이라는 그냥 평화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HWPL 홍보 영상 속 이만희 대표는 가는 나라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규모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약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HWPL과 오늘 아침부터 두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경찰들의 호위 속에 국빈 대접을 받는다며 이만희 씨의 높은 위상을 소개합니다.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됩니다. 필리핀 경찰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위에서 홍해의 기적을 만들며 신속하게 길을 열었다. 신천지 신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경찰 인원들이 호위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와 필리핀에선 저렇게 국기급 대우를 해주는구나.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필리핀 가면은 경찰 호위를 돈 주고 부탁하면 해주거든요. 이 증언은 사실일까? 실제 인터넷에는 필리핀 경찰 호위 서비스를 받아봤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에스코트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경찰이 맞아요? 네네. 해당 가격이 경찰 한 명 가격입니다. 또한 앞서 MOU를 맺고 이만희 대표는 세계 평화의 앞장선 결과 각국의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상을 받았다고 홍보합니다. 촉된 목사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의 초석이 될 것을 약속했다. 한 월간지는 이만희 씨가 직접 종교 간 분쟁 해결에 공을 세웠다는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공로로 간디 세바 메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달을 준 단체는 인도의 간디 글로벌 패밀리라는 민간 NGO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부대표는 이만희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We don't have any relation with the. It was his principle. Perhaps I have conceived like this that if somebody signs his that memorandum, so automatically the people those who sign at world level they become his followers. We have come to know. Earlier. 동방에서 온 기인을 위해 이만희 대표가 받은 상 가운데 일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 신천지 대외 업무 관계자의 폭로였습니다. 이 장면은 12차 동성서행 중 스페인에서 열린 ICD 포럼 장면입니다. 당시 받으셨던 감사장이고요. 이건 감사패입니다. 이 사진은 스페인의 상장, 상패 제작업체의 제작 전 최종 시안인데요. 당일 받으신 상장, 상패, 디자인하고 발주는 국제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1차 컨펌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압니다. 그냥 그때부터 막 만들... 국제부에서 근무했던 민준 씨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진짜 외부 사람, 신천지 신도가 아닌 외부 사람, 외부 단체라면은 이 사람한테 왠지 상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만희 교수가 지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을 만듭니다. 인사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은 그냥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인사가 이런 상을 주는 척. 신천지 안에서는 다들 진짜로 믿고 있고 어차피 뭐 진짜로 줬으니까 뭐 솔직히 뭐 상이라는 거 다 요즘 돈으로 다 살 수 있지 않나요? HWPL은 2014년부터 매해 9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바로 만국회의입니다. 약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올림픽 개막식을 떠오르게 하는 이 대규모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만희 대표의 등장입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지구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남부 지도자나 하루마 교회께 맡겨주면 하루에 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한 이후 한두 달 만에 우리 북한의 지도자가 남쪽에 와서 손을 잡고 평화 세계를 함께 이루자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만국 회의에는 해외 인사들도 등장합니다. We are one. 요시포비치 전 외국의 전 현직 대통령과 장 차관급 인사들도 참여하는데 이들이 방문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HWPL 회원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냥 초청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려면은 비행기 값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해 줄게.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 들지 않느냐? 우리가 다 차를 태워줄게. 네가 한국에 왔는데 네가 한국에 대해서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통역 가능한 너의 의전을 붙여주겠다. 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한국에 왔을 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물론 다양한 편의를 약속한 것입니다. 일부 인사에게는 경비 이상의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반드시 해요. 그러면서 뭐 커넥션이 오가겠죠. 뭐 일단 운전비는 돈이 많고 인력이 많으니까. 커넥션이면 그 비용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당연하죠. 부산의 신천지 소속 야고보 지파에서 방대한 내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HWPL이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들을 물색하고 접촉한 흔적입니다. 전 대통령부터 정치, 경제,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해당 지파 한 곳이 정리한 사람들만 약 14,000여 명. 인물마다 정해진 담당자는 인사의 지위와 지지도는 물론 어떤 내용을 연락했는지도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비디숍과 연락이 닿은 한 담당자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는 사명 안 해요. 그리고 종교단체와 평화단체는 완전 별개예요. 하지만 총회장님은 또 같은 분이시잖아요. 총회장님은 같은 분인데 예. 신천지는 총회장님이 종교단체고요. 예. HWPL은 평화단체예요. 그렇다면 신천지와 HWPL은 정말 별개의 단체일까? 2019년 이만희 총회장은 HWPL은 신천지 완성을 위한 곳이며 신천지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HWPL 측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참여를 요청한 문서 그 어디에도 신천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체 다 보내요. 의원실 들어가. 의원실마다 다 보내요. 다 보내요. 근데 저희는 뭔지는 아니까 항상 오면 뭐 버리거나 뭐 이렇게 무시하죠. 사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시니까 그래도 그런데 가시면 불안한 건데 네, 그래서 바로 버렸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럴 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동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의 한마디나 특별 지시사항이 한번 내려오면 2-3천명 모이는 기본이에요. 신천지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관리합니다. HWPL 측이 접촉하려 했던 인사는 국회의원뿐이 아니었습니다. 패널을 하나 들고 갔었는데 판넬을 제일 위에다가 이낙연 총리님께 전부 큼지막한 글씨.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시도한 것입니다. 2019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명함 속에 HWPL이 있었고 화보집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매 쪽마다 이만희 총회장의 얼굴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아 이분들이 신천지에서 온 분들이구나. 3개월 뒤 HWPL은 이미 총리와 약속을 잡은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총리께서도 그런 약속을 잡은 게 없다. 결국 저한테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그런 특정 종교의 그런 접근을 통해서 악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내가 좀 일러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식 면담이 아닌 교민과의 만남 자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달한 서류에는 HWPL의 상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손편지로 막 쓰게 해서 그거 다 전달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진 하나나 내용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인들은 박수를 쳐줄 거니까요. 신천지는 기존 교회가 이단시하고 사입이라 그러지만 봐라 이런 정치인, 이런 문화인, 이런 종교인, 이런 언론인들이 우리를 다 봐라 인정해 주지 않냐. 그것을 근거로 또 내부 신도들의 결속도 다지죠. 우리가 인정받는 집단이라는 거죠. 신천지를.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단체로서 HWPL이 힘을 쏟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 김일희 더불어 10조 38항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유엔에다가 이걸 상징해서 투포에 붙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오케이 사인해야 되겠죠.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바로 이만희 대표가 2016년에 발표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을 유엔 결의안으로 상정해 국제법으로 제정하자는 청원 운동입니다. 전쟁국이로부터 독일에 있는 법학 교수를 설득해 가지고 영어 독일어로 된 멋진 국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를 위한 조약문을 만들고 그 조약문을 여기저기 들이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국제적인 평화운동을 위해서 힘쓰는 기구입니다라고 하면서 축사를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평화의 답! PPCW! HWPL 측은 해당 선언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이 선언문이 유엔 결의안으로 상정되고 나아가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는 있는 걸까? 10조 38항은 이미 국제법 조항으로 있는
기존의 국제 규범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20조 38항이 별도의 국제 규범으로 따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1조의 무력의 위협, 무력 사용 금지는 이미 유엔 헌장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8조의 종교 자유도 이미 국제인권선언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희 대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1등을 피해내 DPG W는 온 세계가 먹을 참 양식이며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거의 신천지 내부에서는 HWPL이 UN보다 좀 더 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화에 더 힘을 쓰고 있고 사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시라도 눈 못 팔게 정말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용이에요. 그게 솔직히 대한민국에 누가 HWPL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어요 평생에. 근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대단하다고 하면서 되게 바쁘게 그냥 눈과 귀를 다 가리려고 만드는 것 밖에 안 돼. 너무 불쌍하죠. 신천지가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발판이 바로 HWPL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마치 신천지와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알고 보면 신천지 그냥 외곽 조직인 거죠. 신천지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만국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신천지화 한다. PD수첩의 공식 인터뷰 요청에 대해 HWPL 측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먼저 HWPL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국제법 제정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외 초청 인사에게 경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외 사례비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희 대표가 받은 메달과 감사패는 해당 단체가 스스로 결정했으며 상패 내용 등을 미리 문의해 온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약의 약속의 목자 2020년 또다시 불거진 신천지 논란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